자, 선생님이 돼지 다섯 마리는 먹고 배가 고파서 또 한 마리를 꿀꺽 먹었단다. 그럼 먹은 돼지는 몇 마리일까? 여섯 마리야. 우리 아린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번엔 뺏을 문제란다. 이번엔 후식으로 소 열 마리를 먹고 배가 불러서 선생님 입속에서 한 마리를 뱉었으면 몇 마리지? 아홉 마리야. 그래, 아주 잘했단다. 그러면 10 빼기 1은 9겠지? 어때, 쉽지? 자, 그러면 아까부터 딴짓하고 있는 요루루 일어나. 요루루, 너 학원 다니니? 아니요. 그래?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다녀서 덧셈 뺄셈은 기본으로 할 줄 아는데도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5 더하기 3은? 8이 간다. 학원 안 다니는 만큼 집중해야겠지? 네. 모두들 집에 조심히 가도록 하세요. 수업 끝. 네. 야, 요루루, 넌 덧셈 뺄셈도 모르지?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거든. 수학 모르면 넌 마트 가서 계산도 못해. 나도 마음 잡고 배우려면 금방 배우거든. 진짜 미안한데 멘사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는 나와 아린이는 벌써 곱셈을 배우고 있거든. 아직 2단밖에 못 배웠지만. 요루루, 너 120 더하기 43이 뭔 줄 알아? 이런 건 아직 교과서에도 안 나왔잖아. 이것 봐, 내가 모른다고 했지. 아휴, 우리 반에 덧셈도 모르는 애가 있다니 정말 한심해. 정말 한심해. 아린아, 우리 학원 늦겠다. 빨리 가자. 그래, 그래.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학원 다니든가. 나도 집에 가서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 마스터 해버릴 거야. 하필 비도 오네. 아이, 짜증나. 엄마, 비가 와서. 데리러 와줘. 일어났어? 괜찮아? 엄마, 나 연필. 얘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소리야? 차혁이.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떠올라.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럼 5 더하기 5가 뭔지 말해볼 사람? 아, 저요! 저요! 10입니다! 잘했어요! 역시 아린이구나! 5 더하기 5는 10이란다. 선생님, 요루루가 아무래도 진도를 못 쫓아오는 것 같은데 덧셈 시켜봐요! 아, 맞다! 요루루, 일어나볼래? 공부는 해야겠지? 이번에도 못 맞추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따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진도를 못 따라오면 수업하기 힘드니까. 쟤는 이제 큰일 났다. 자, 모두들 조용. 6 더하기 3은? 9요. 너무 시시해요. 더 어려운 건 없나요? 시시해? 그래? 자신만만한 걸 보니 공부를 좀 해왔나 보구나. 그럼 15 더하기 17은? 32. 뭐야? 어떻게 하루 만에 저걸 한 번에 푸는 거지? 나도 몰라. 나도 저렇게 빨리는 못 푸는데. 선생님,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요. 오, 그래? 그럼 57 더하기 135는? 192.
그러면 1856 더하기 965는? 2821. 이게? 135 곱하기 57은? 와, 선생님! 아직 곱셈은 안 배웠어요! 그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선생님이 너무 흥분해서 그만. 7695요. 뭐라니? 정답이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번개라도 맞았나? 제곱근은 87.7이에요. 오, 전자다! 아니, 믿을 수 없어! 책상 밑에 계산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확인해봤는데 반주 말고는 없어!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래도 따님은 일반 학교 있을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천년에 한 번 나올 천재? 어, 라고요! 내 평생 내 제자 중에 저런 천재가 있다니!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 딸이 아무래도 수학 천재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샤울대학교 교수님에게 저희 딸 능력을 테스트해달라고 하려고요. 이 아이로군요.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니? 네. 하지만 이 문제 수학 공식이 틀렸어요. 교수님, 지수의 음수 부호를 넣는 걸 잊으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쳐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학생들도 몇 명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내다니, 넌 정말 천재로구나. 내일부터 우리 학교에 나와서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어떻겠니? 이런 능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구나. 엄마, 나 내일부터 대학교에 나오래. 어, 정말? 아, 자, 여기 우산. 우리 딸 어린 나이에 명문대에 들어간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며칠 전만 해도 평범했던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사실은 내가 번개를 맞고 유루루, 괜찮니? 엄마, 이번엔 음악 천재?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